남편, 이번에 추천하고 싶은 인권 영화가 있다며? 응, 바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플랜 75라는 영화야. 플랜 75, 뭔가 계획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계획적인 건 맞아. 75살에 맞이하는 노인에게 바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시행되는 세계를 그리고 있어. 어머, 그게 말이 돼? 나이 들었다고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물론 영화적 허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다분히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건 맞지만, 노인의 안락사를 지원한다는 정책까지 만들어진다는 건 상상이 좀 심한 것 같아.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영화는 국가 주도하에 이뤄지는 정책 속에서 네 명의 인물이 각자의 역할 안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정책을 안내하는 사람, 안락사에 참여하는 노인, 안락사가 끝나면 뒷정리하는 인물까지 등장하며 꽤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일본 영화여서 그런지 예전에 봤던 나라야 마 부시고라는 작품이 떠올랐어. 맞아. 1983년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을 받은 나라야마 부시고라는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 같은 느낌이야. 그 영화에서도 노모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고려장하는 모습은 아직도 충격적이야. 현대에 와서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 높아진 것 같기도 해. 노인들로 인해 의료, 복지,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노인들이 겪는 삶의 질도 나아지지 않아 방법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 맞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나이에 관한 문제는 같이 고민해 봐야 할것 같아. 노인의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고립, 건강 문제, 노인 인권 문제는 이제 개인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종합적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해 보여. 우리도 늙을 것을 알지만 어찌 죽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 영화 속에도 인상적인 대사가 있어. 태어나는 것은 내 뜻대로 정할 수 없지만 죽는 것은 내가 정하고 싶어요. 안락사를 결정하면서도 담담한 목소리는 깊은 인상을 준것 같아. 대체 영화 속 플랜 75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응, 노인들은 75세가 넘으면 언제든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어. 강제하진 않아. 신청하면 날짜까지 기다리는 동안 많은 돈을 주고 중간에 마음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상담원도 배치하지. 병원처럼 보이는 장소에서 약물을 이용해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게 되고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뒤처리를 하게 돼. 영화에서 만든 세계지만 현실의 국가 정책처럼 치밀한 것 같아.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인권이라고 할수 있을까? 노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처하게 될 사회를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더 이상 노인 문제를 피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지?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매년 노인인권포럼을 통해 노인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어. 최근 2023년 노인인권포럼에서는 주거와 돌봄, 빈곤, 존엄한 죽음을 다뤘는데 특히 외롭지 않을 권리에 대한 표현이 인상적이었어. 영화는 세상을 보는 거울과 같은 것 같아. 영화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잊고 있던 우리의 인간성과 인권에 대한 질문도 던질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쳐다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마치 관객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남편은 실제로 플랜 75가 있다면 참여할 것 같아? 내가 75세가 되었을 때 그런 정책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랄 뿐이야.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세상을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